자, 2번입니다. 8월 1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자, 현금 시제란 말 있죠. 이것이 회사의 뭐 현금이죠. 현금 돈을 회사의 돈을 다 헤아려 보는 것,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네요. 현금 시제란 말이 회사의 돈이 지금 얼마 있는지 쭉 헤아려 보는 거 있죠. 확인하던 중 장부상의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 되나요? 회사의 현금이 얼마 돈이 남는 경우죠. 남은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내용 자체는 맞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현금 얼마입니까? 유급불이 남은 경우,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자, 이거에 의해서 계정과목과 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회사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뭐예요?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 맞죠?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 넣으면 우리가 하나 사자성어라 그럴까요?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게 기억나야 되나요? 그죠? 현금은 남자 부대. 기억나시나요?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대변에. 지금은 현금이 남나요? 모자라나요? 남았으니까 현금을 어느 변에? 차변에. 현금 얼마? 유급불. 그래, 대변에 뭐?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얼마? 유급불. 이래 되겠네요. 다음, 현금이 차변되어야 되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그분은 3번, 4번이 되고, 이 문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어떤 거냐면, 현금은 남차 부대 하는 거, 요놈이죠? 자, 이거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요거 보신 적 있죠? 돈이 남는 경우는 장부에 금액을 올려서 현금과 일치시켜야 하므로,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현금이 차변. 그리고 돈이 부족한 경우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걸로 해야 되겠죠. 현금을 대변해. 그래서 이 큰 글자를 줄여서 뭐, 현금은 남차 부대,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됐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자, 요 내용을 입력 한번 해볼까요? 8월 10일이죠. 8월 10일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 뭐, 0810 맞나요? 자, 차변에 뭐? 3번. 그리고 현금이죠. 현금 그렇죠. 필요 없죠. 유급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 과부족이죠. 이거는 현금 과까지 해야 되겠네요. 현금 과부족, 유급불, 엔터. 이렇게 되네요. 되셨어요? 아무튼 출제자는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2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 자, 9월 1일이네요. 턴턴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자, 이게 할부로 구입하고 이 말은 무엇이다? 이 말 보는 순간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뭐? 돈 안 주고 안 받았다. 이래 되겠네요. 할부로 했단 말은 뭐? 돈 안 주고 안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턴턴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의미가 있네요. 지금 턴턴 자동차에서 할부로 차를 구입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할부로 구입하고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 말이 잘 한번 보세요. 차를 할부로 구입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보면 할부로 샀었는데 그것을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적어놨다, 이런 말입니까? 1번. 1번은 할부로 샀다.
2번 할부로 타고 그때 미지급금으로 했었다. 2번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2번. 2번이 맞는 겁니다. 맞아요? 네. 다음 차량 할부금 20만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다. 이래 돼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따라서 이 내용은 보세요. 자동차를 할부로 산 내용 이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자동차를 할부로 산 내용이 아니에요. 뭐 미지급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주는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자동차를 할부로 산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 내용은 뭐 미지급금이죠. 봐요. 차 할부로 사고 그때 뭐 미지급금으로 했었는데 이 미지급금을 보통 예금으로 준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을 자동차를 할부로 산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그 순간 틀립니다. 따라서 자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분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이게 일단 맞아야 됩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그 밑에는 무조건 틀립니다. 됐어요? 자 지금은 뭐? 미지급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미지급금 얼마 주는 내용이에요? 2008 주는 내용이죠. 네. 자 다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 줬죠. 보통 예금으로 줬습니다. 얼마? 2008 맞나요? 네. 자 다음 팀 짤 필요 없죠. 개념 과목이 두 개면 팀을 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러면 미지급금 무슨 색깔인가요? 본 적은 있나요? 미지급금이란 거 어떻게 생겼어요? 본 적 없죠? 네. 이걸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보통 예금 이거 본 적 있나요? 보통 네. 예금 통장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걸로 따져야 돼요. 자 미지급금 주는 내용입니다. 자 미지급금 2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줬죠? 자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이 어느변?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네. 미지급금 누구한테? 턴턴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턴턴 이렇게 되고 9번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 포인트 한번 적어볼까요? 이 문제를 포인트를 잡는다면 포인트는 이 내용이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입력하는 건 뭐 크게 관계없어요. 9월 1일이네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9월 1일. 자 이거를 뭘로 0901. 자 가급적이면 마우스는 마우스 잡는 것보다는 키보드 조작이 훨씬 유리합니다. 3번 뭐 미지. 자 미지급금 턴턴이죠. 턴턴 금액은 얼마? 2008.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이죠. 보통 예금 돈은 얼마? 200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의외로 이거 날짜 안 바꾸고 입력하시는 분 많아요. 날짜 안 바꾸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날짜 잘 바꾸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것도 크게 문제였고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문제 한번 봐요.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건 뭐예요? 임차했단 말입니까? 약속만 했단 말입니까? 약속만 한 거죠. 약속만 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입력은 뭐? 생략한다. 본데 우리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뭐?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적지 마라 그랬죠. 네. 적지 말하면 안 적어야 됩니다. 네. 말이 없으면 적어야 되지만 적지 말하면 적어서는 안 돼요. 됐나요? 네. 따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임차 보증금 주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네. 네, 임차 보증금 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임차 보증금 얼마 주는 내용인가요? 500만. 500불 주는 내용이죠. 네. 500불을 뭘로 줬나요? 사고.
경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다음 임차보증금은 계정과목이 무엇일까요? 임차보증금이죠. 얼마? 5뿔뿔. 현금은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현금. 얼마 나갔나요? 5뿔뿔. 됐어요? 자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자 다음 임차보증금 어떻게 생겼나요? 몰라요. 모르죠? 무슨 색인가요? 몰라요. 현금 알죠? 현금 지금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어요. 나갔죠? 이래서 현금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되셨어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언어변,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임차보증금. 그랬죠? 적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구분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고 다음 이 문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출제자가 이게 거래처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문제를 쪽바로 보는가 뭐 이 말 되는 거예요. 문제에 이런 것들 갈로 이런 거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돼요. 요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달 며칠이었어요? 9월 2일이었죠? 네. 9월 2일. 그러니까 요거는 01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차변부터 입력합시다. 3번 뭐? 임차 보증금 있죠? 엔터. 그래서 적지 말했고 금액은 5벌벌. 됐어요? 자 우리 대변 적기 전에 화면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임차 치니까 선택해서 임차 보증금 나왔죠 여기에. 네. 여기 왼쪽에 보니까 여기에 23이 나와 있죠. 네. 이게 코드예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코드입니다. 자 대변 4번까지만 입력해 주세요. 우리 여기다가 무엇을 입력해야 되나요? 현금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숫자로 101번 한번 치봐요. 101 엔터. 어때요? 101번에 현금 바로 넣죠? 네. 자, 이게, 이 자주 사용하는 이 현금의 계정 과목 코드가 101번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현금으로 치는 것보다는 101번을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입력하는 속도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렇게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코드 번호를 외워주시면 입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모든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외워란 말이 아닙니다. 자주 쓰는 것만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걸 자주 쓰죠. 당좌 예금은 102번, 보통 예금은 103번 이래요. 토지는 201번. 이 자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정 과목들의 코드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지금은 아니고 이런 말 들어놓고 나중에 1급 중 전산에게 2급은 시험 치면 시험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급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길이 뭐다? 이런 코드 점검 치는 게 빠를까요? 101번 치는 게 빠를까요? 101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주 쓰는 것들은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나면 코드를 한 번씩 다시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분간은 2급 할 때는 저는 다 글자를 치겠어요. 1급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주 쓰는 코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버릇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추어는 다들 이것을 현금으로 칩니다. 프로들은 다 101번 칩니다. 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그냥 평생 아마추어로 살란다. 현금 치시면 돼요. 뭔 소리입니까? 저 프로의 길을 걷고 싶어요. 101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아, 여러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퇴근 시간도 관련 있죠. 천천히 입력하면 퇴근 시간 늦어질 것이고 빨리빨리 하면 퇴근 시간 내에 퇴근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아무튼 큰 문제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보겠어요. 문제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15만원은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이 내용은 뭐예요? 간단하게 컴퓨터 수리하고 수리 비용
주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자, 컴퓨터 수리 비용 얼마인가요? 컴퓨터 수리 비용 얼마죠? 1억 원 불 얼 몰라졌나요? 보통 예금으로 준 내용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출제자는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어? 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적어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바로 놉니다. 자, 이거는 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죠. 지출을 아는가? 이거 물어본 문제잖아요. 맞아요? 자,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연수가 현격히 상승하거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며, 자본적 지출이 되면 뭐 해당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것도 복사 한번 해볼까요? 보면 이게 다 나와있죠. 잠깐만요. 밑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수익적 지출 나왔다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다들 수선비인데 뭐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만 차량 유지비랍니다. 됐나요? 자, 이거 안다면 지금 문제에서 뭘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수익적 지출로 나와 있죠. 그랬죠. 컴퓨터 수리 비용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수선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수선비가 됩니다. 수선비 15만원이었죠. 자, 그래서 수선비는 수선비는 수선비죠. 수선비 얼마? 1억 원 꼴. 뭘로 줬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으로 준다 그랬죠. 보통 예금으로 얼마? 15만원. 맞아요. 자, 들어오고 팀 짤 필요 없죠.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자, 들어오고 나간 거 한번 찾아봐요. 자, 수선비 무슨 색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말할 수 없죠. 보통 예금 본 적 있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으니까 이게 어느 변?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 9월 9일이네요 자, 요 내용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공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3번 수선비 엔터. 수선비 많이 나타난다 그죠? 많이 나타난다. 요중에 어떤 걸 했다?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자, 요놈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금액은 얼마가 돼요? 1억 원꼴 엔터. 다음 대변 4번 뭐 보통 예금은 103번입니다 보통 예금 엔터 15만원 됐나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네. 옆에 판에 놓은 거예요. 아, 자, 판에 난 거, 자, 질문이니까 같이 봐요. 선생님, 뭐예요? 이게 판 해놨는데, 이 판자가 뭐예요? 판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판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하게 되고,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 코드가 800번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안지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 될까요? 네, 넘어가요.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답안지를 보고 풀이해서 죄송해요. 뭐, 여러분 풀이하는데 별 지장은 없죠? 별 지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제가 혹시 돈을 잘못 적을까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 저도 문제 풀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착각하는 거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방지용으로 제가 이렇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틀려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요거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요거 한번 봐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6번 한번 보겠어요. 6번. 자, 10월 1일 성실상해의 상품 1,500만원을 뭐? 매출하고. 자, 매출이란 말 나왔네요. 뭐 팔았단 말입니까? 재고자산 팔았단 말이죠. 네. 자, 재고자산 팔았단 말입니다. 재고자산 한번 읊어보세요. 재고자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고자산 종류. 원재료. 또? 제품 맞아요. 또? 상품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반제품 맞습니다. 또?
저장품. 맞아요. 저장품. 그리고 또 미착품. 아직 도착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등.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의 종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거든. 보기 4개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보기 4개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한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다른 계정 과목은 안 하더라도 이거 이거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죠? 제가 이렇게 적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실기 시험이나 필기 시험에. 그리고 우리가 필기 문제도 풀고 있는데 필기를 많이 공부 안 한 것 같은데요. 뭔 말이에요? 수업하면서 이런 말이 놓을 때마다 이론에 관련된 말을 제가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다음 아무튼 하고 1,000만 원은 자기 합수표 받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이거 1번 붕괴하는 순서대로 1번 간단하게 어떤 거래 내용이 되나요?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네. 맞나요? 네. 이게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돈을 적어가면서 한번 해봐요. 네. 상품 얼마짜리 팔았어요? 1억 뿔뿔. 맞아요? 네. 1억 뿔뿔 팔고 자 돈 자 먼저 수표죠. 네. 수표 얼마? 10 뿔뿔 받고 네. 그리고 얼마 더 받아야 되나요? 500 뿔뿔은 뭘로 받았어요? 못 받은 내용이죠. 받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거에 의해서 이제 계정과목과 그리고 돈이 나옵니다. 자 먼저 상품을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지금 상품인가요? 상품 매출인가요? 상품 매출. 왜? 팔 때니까. 됐어요? 네. 다음 수표. 수표 나왔네요. 수표. 이거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신경을 써야 되는 말이잖아요. 네. 맞죠? 네. 수표가 놓으면 뭐 생각한다? 내당 남현이죠. 네. 자, 지금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나요? 남이 발행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현금. 이래 되겠네요. 얼마? 10 뿔뿔. 다음. 뭐 못 받았네요? 네. 뭘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외상매출금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네. 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오 뿔뿔. 다음 계정과목이 3개니까 뭐 해야 되나요? 팀 짜야 되겠죠. 네. 이렇게 팀이 안 되면 돈이 안 맞잖아요. 맞죠? 네. 팀 짜졌고. 자 이거 보니까 현금 좋네요. 현금이 지금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현금팀이 어느 변 가야 된다? 차변. 맞아요. 들어온 것은 어느 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변? 차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왜 차변인가요? 현금이 차변인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외상매출금은 왜 차변인가요?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은 항상 어느 변에 적는다? 같은 변에 적는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상품 매출입니다. 이거는 왜 대변입니까? 반대팀이니까. 반대팀이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더 현금 차변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럼 외상 매출금은 왜 차변인데?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그럼 왜 상품 매출은 대변입니까? 반대팀이니까. 반대팀. 그게 끝이에요, 그냥. 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차변이고, 이는 뭐에 의해서 대변이고, 물론 이래 따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냥 간단합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이다. 왜 외상매출금 차변인데? 같은 팀이니까. 이는 왜 대변인데? 반대팀이니까. 그게 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1억개의 문제를 가져오보세요. 단 한 개도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맞다 틀렸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다음 자 팀 잡고 차비 들어오고 나간 거 다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자 지금 들어오고 나간 것까지 했죠? 네. 차변 대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그렇죠. 적어야 되겠죠. 네. 외상 매출금. 이거 채권과 채무에 관련됐죠. 네.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성실이한테 받아야 되죠. 그리고 9번은 뭐?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네.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출제자가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이 출제자가 뭐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하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수표입니다. 수표 처리가 가능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봤는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게 이 문제 보고 아 출제자가 이거 수표 처리할 수 있는가 모르는가 이거 물어본 문제네라고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완전히 본인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실수가 없고 틀리는 게 없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자, 요 내용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이었죠. 자, 요거 10월 1일입니다. 1001. 차변 3번. 현금부터 볼까요? 현금은 코드번호가 몇 번? 101번. 101번. 자, 요건 쉬우니까 얼마? 10뻘뻘. 됐나요? 또 차변이죠. 3번. 외상매출금. 이것도 혹시 이러면 108번내라고 들어보셨어요? 108번내 몰라요? 저는 불교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사람은 참 고민도 많고 번뇌한다 그러잖아요. 생각도 많고 불교 믿으신 분은 108번내 알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됐어요? 이게 불교에서 노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 없는 사람입니다.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 이슬람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108번 기억하시려면 불교에 노는 말이에요. 108번내라는 거 외상매출금은 그게 해당됩니다. 그렇죠. 적어야 되겠죠. 성실 엔터. 돈은 얼마? 5뻘뻘. 다음 대변 4번입니다. 상품 매출. 상품매. 요거는 상품하면 안 돼요. 상품매까지 해야 됩니다. 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 401번 엔터. 자, 이게 성실상해가 찜찜하면 여기 가서 뭐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면 지워진다 그랬죠? 지우고 1500만원 맞죠? 끝. 자, 이름으로서 몇 번 문제 넘어간다. 6번 문제는 끝이 납니다. 되시겠어요? 자, 7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7번도 뭔 말인가 한번 봐요. 대박 컨설팅의 상품 광고 비용 50만원을 뭘로? 연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무슨 말이 되나요? 광고비 주는 네.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광고비 얼마입니까? 500불을 뭘로? 연금으로 주는 네. 내용. 됐나요? 네. 자, 참고로 자 계정 과목을 찾는데 광고비 있죠? 우리 계정 과목 중에 광고라고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 광고 선전비. 얼마? 500불. 다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현금 뭐? 500불. 자, 현금 줬네요. 현금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왜 나갔나요? 줬으니까. 현금 줬으니까 나갔죠. 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네. 적을 필요 없고. 9번엔? 3번, 4번. 뭐 요 문제는 포인트도 없어요. 그냥.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답이 나와 있어서 되는데, 자, 혹시 해당, 자, 우리가, 입력시, 계정, 요거를 포인트로 하네요. 포인트. 자, 입력시, 계정 과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 있는 단어 중 해당 단어 두 글자를 입력한다. 입력해 본다. 요게 요것을 포인트로 잡아요. 자, 우리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 잘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내가 광고비용 이거 계정 과목을 모르잖아요. 맞죠? 이걸 대박이나 컨설팅 이렇게 치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고나
비용, 요게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맞죠? 네. 여기에 되는, 해당되는 단어 치보면, 광고라고 치면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이니까 이것도 한번 입력해봐요. 10월 10 며칠입니까? 15일. 자, 10월 15일. 차변, 3번. 광고 한번 해볼까요? 광고. 봐요, 노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놓으면 우리는 다 뭐? 사무실,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면 빵점입니다. 꼭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엔터. 그래서 적을 필요 없고, 5000볼. 엔터. 대변. 대변 4번. 현금이네요. 아싸. 몇 번? 101번. 5000볼. 맞네요. 됐나요? 네. 아무래도 이거 101번 치보니까 어때요? 조금 빠름을 느끼시죠? 네. 이게 자주 쓰는 건 그래서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코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시면서 습관이 드시면 나중에는 외워져요. 일부러 악착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하고 입력할 때 자주 쓸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근데 현금이 101번인데 내가 모르고 103번을 한번 해봤어요. 현금이 103번인 줄 알고 그러면 보통 예금 넣잖아요. 네. 아니네. 그럴 때는 뭐 현금 이런 식으로 현금 쳐서 나오죠. 101번은 아 101번이었구나 이렇게 한 번씩 익히시면 돼요. 시험 칠 때는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자동적으로 알아진다 그렇게 익히란 말이지 시간 내어서 이 계정 과목 코드 싹 다 외워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실습하면서 조금씩 익히실 수 있도록 해요. 됐나요? 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8번 11월 29일 자, 상품 복원 창구에 대한 임차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래 돼 있네요. 자, 우리 임차료네요. 임차료. 자,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료라고 하나요? 무엇을 빌려오고, 뭐, 그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돈, 급하는 돈을 뭐 임차료로 합니다. 뭐 빌려오고 쓰면은 빌려서 쓴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뭐 임차료입니다. 되셨어요? 네. 뭐 별건 아닌데 이 임차료 계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자 어떤 글의 내용인가요? 이 글의 내용이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임차료 주는 내용이 되겠죠? 임차료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임차료 얼마예요? 임차료 얼마죠? 250불 뭘로 줬다? 현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무엇일까요? 임차료 얼마? 250불 뭘로 납부했다고? 현금 얼마? 250불 맞나요? 자 현금 좋네요.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그러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네. 9번엔 3번 4번 뭐 이건 포인트도 없습니다. 포인트도 없어요.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임차료 몇 월 며칠이었나요? 11월 29일이네요 1129 자 임차료 3번 임차 자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으면 꼭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달라 그랬죠? 네. 엔터 자 그랬죠? 필요 없고 얼마? 250불 자 이것도 25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읽으실 때 250불 항상 돈은 불을 이용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입력할 때도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되셨어요? 네. 자 다음 현금 101번이었죠? 101번 어이? 뭐야? 4번 101번 현금 250불 맞고 됐네요. 자 이러므로써 붕괴 문제는 다 마무리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